중소기업 지원 정책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기획 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기업에게 유용한 중소기업청의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자동차 부품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기계에 화학을 융복합한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소기업청 융복합 기술 개발 과제로 선정돼 4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받았습니다. 2014년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현재 자동차 이미 상용화했지만 국내 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전용 계질기에 대한 어떤 개발을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고 자동차의 국내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보급을 위해서라도 수소 충전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처럼 융복합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경우는 연구 개발에 지원된 자금 4억 원의 10%인 4천만 원만 중소기업청에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기술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어 새로운 융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아직 현장에 맞는 제품에 맞는 또 상용화 기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융복합 기술 개발의 성공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